운동조합이나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닌 평범한 자영업자인 강민기 씨가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바로 창원시의 새 야구장 위치 때문입니다. 영역조사도 2차까지는 분명히 창원과 마산이 높게 나왔는데 3차는 비공개로 하면서 진해로 선정해버리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달라고 저희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야구팬들은 올해 초 창원시가 새 야구장 위치로 진해 육군대학터를 결정했을 때부터 줄기차게 반대해왔습니다. 촛불집회와 서명운동은 물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항수 시장님께서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뭐 이유로 뭐 진해 6대 부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쓰고 싶은 당사자가 진해를 가기 싫다. 진해 못 쓰겠다. 그런데 그걸 저와 봤자 쓸 사람이 없는데 그 예산 낭비고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걸 왜 계속 우기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야구에 큰 관심이 없는 창원 시민들도 진해가 새 야구장 위치로 결정된 데 대해서 우려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지금 있는 마산구장도 조금 수리를 해서라도 고치는 식 아니면은 아싸리 새로 짓는다는 가정하면은 창원의 부지를 새로 알아봐서 하는 게 나은지 창원이나 마산 쪽으로 해서 알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창원 쪽으로 차라리 지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냥 돈을 좀 더 벌어 주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마산 지역 창원 시의원들이 지난 5월에 창원 시민 7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7%가 진해 육군대학터가 새 야구장 입지로 결정된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NC 다이노스와 KBO 등 정작 새 야구장을 사용하는 야구계에서 진해 야구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진해 야구장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NC 다이노스가 지난달엔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NC 다이노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새 야구장 건립이 정치권의 밀실 담합 의혹과 이에 따른 짜맞추기식 용역조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된다면 그 야구장은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는 전시행정의 실행량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진해 야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NC가 새 야구장 위치로 진해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NC 다이너스가 다른 프로야구단과는 다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넥센과 NC를 제외한 삼성이나 LG, 두산 등 다른 프로야구단은 대기업의 든든한 후원을 받아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NC 다이너스가 추정한 다른 야구단의 수지 현황을 보면 광주를 연고로 한 기아 타이거즈의 경우 지난 2011년 모기업에서 지원금으로 154억 원, 모기업 광고로 1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총 수익 266억 원의 60% 이상을 모기업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프로야구단도 비슷해 LG 트윈스도 2011년 125억 원, 롯데 자이언츠도 2011년 120억 원을 모기업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각 프로야구 구단이 모기업의 후원금 내역을 밝히기를 꺼려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것이 프로야구계의 통설입니다. 하지만 NC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NC는 창단 초기부터 대기업 프로야구단과는 다른 운영 형태를 취하겠다며 매년 5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모기업인 NC소프트가 NC 다이너스에 1년에 후원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50억 원 정도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올해 NC 다이너스의 재정 상황을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NC 다이너스의 수입은 광고 수입 31억 원에 연간 회원과 입장권 판매 수입이 45억 원으로 수입은 119억 원에 그친 반면 비용은 339억 원이 들어 220억 원이나 적자를 본 겁니다. 적자가 난 220억 원을 모기업인 NC 소프트가 지원한 것입니다. 현재 NC 다이너스의 누적 적자는 6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 다이노스의 입장에서는 진해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구단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NC는 일단 대기를 하는 거죠. 다른 구단들은, 대기업 구단들은 홍보 차원이 좀 강하죠. 홍보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1년에 200억 적자라더라도 그냥 그 정도는 이제 견딜 수 있다. 야구단이 뭐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서비스 차원이라는 관점이고요. 서울 히어로즈죠. 넥센과 NC는 대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적자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버티기가 힘든 거죠. 사회공헌이라든가 당초 의도한 바를 구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NC 다이노스뿐 아니라 다른 프로야구 구단도 진해의 새 야구장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에서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진해 새 야구장에서는 경기를 치르지 않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NC 다이노스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프로야구단마저 진해 야구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각 구단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프로야구는 입장 수익을 연고지 팀이 72%를 가져가고 원정 팀이 28%를 배분받습니다. 진해의 야구장이 건립되어서 관중이 줄어들면 다른 구단들도 직접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NC 홈 경기장마저 위치가 좋지 않아서 자기들이 금전적으로 좀 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KBO 회원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죠. 네. 자기가 전부 손해보면서 찬성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NC만의 문제가 아니라 KBO 회원사들의 수익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최악의 경우 NC 다이노스가 연고지를 다른 도시로 옮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당연히 지금 전체 야구계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쳐다보고 있죠. 얼마든지 옮길 가능성이 있고 옮길 생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원하는 도시들도 저희들한테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NC는 연고지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NC 다이노스 2군이 훈련하고 있는 진해 공설 운동장입니다. 잔디는커녕 지면 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된 훈련도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시설 자체가 맨 땅에다가 그리고 땅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 많고 그걸 조금 조심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비라도 내리면 며칠 동안 연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NC 다이노스는 고성군에 2군 훈련 시설을 짓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NC 다이노스에서 2군 훈련장 건립 계획을 포기하고 나선 겁니다. 창원시에서 야구장 부지 그 마산에서 당초 마산에서 진해로 넘어감으로 관계 따라서 1군 경기장 전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군 경기장 먼저 건립을 한다는 것이 회사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뭐 자금적으로 무리가 있어가지고 잠정 보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7월 말에 그냥 그 전체적으로 창원시와의 관계, 전반적인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전체 우리 고승부 협력 체계를 포기를 한다고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NC 다이노스도 창원시와 신축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군 훈련장을 보류했다며 임시로 포항야구장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구계에서는 팀 성적과 직결되는 2군 훈련장마저도 NC가 백지화한 것은 결국 언제라도 창원을 떠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걸 함의하고 있죠. 예, 진해는 갈 수 없으나 창원시가 진해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도시에 앞으로 영혼이 있을 수 있냐에 대한 근본적 기회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예, 고승의 2군 캠프지 만드는 것을 좀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창원시는 NC가 공문으로 진해 야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야구장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한 명분은 부족하다,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사회적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야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계속 남아서 풀어야 할 것이라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최소 370억 원을 들여 여자 교차로 등 교통시설을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산 야구장에 비해 새 야구장의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관중 수입이 감소하면 창원시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NC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흥행성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새 야구장에 와서 얼마만큼 이 야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이제 흥행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체나 뭐 그 다음에 해군이나 각 학교에 우리가 이제 또 해박을 통해서 참여하는 그런 뭐 촉구 방법이라든지 또 힘들어서 뭐 그래도 이렇게 관중이 떨어진다 목표 그 관중이 떨어진다 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뭐 지원 방법부터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이 때문에 창원시가 시내 야구장에 NC를 잡아주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나빠서 내지는 또 교통 그 체증 때문에 가고 싶어도 사실은 가면 짜증나니까 안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관중이 떨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존해 줄 거냐 사실은 보내줄 방법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뭐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혀 창원시가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그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이것은 좀 사실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고 대안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창원시가 정치 논리에 따라 야구장 문제를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존 마산 야구장 활용 방안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한수 시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걸 정치 논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그리고 또 본래 목적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새로 짓는다면 지어야 되고 또 굳이 새로 짓지 않고서도 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잘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야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좀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와 NC 관계자들은 빠르면 다음 주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새 야구장이 서울시의 고척 동구장처럼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